예쁘다. 일단 우리 아님의 집은요. 야, 이저 거의 뭐 예. 예. 야, 이게 돈으로 치면 이게 얼마짜리래요? 이게 진짜 이게. 예. 예? 아저씨야. 예. 아저씨는 와 집 방 안에 집에 있으면서 숨어 있었습니까? 괜히 쑥스러워가지고. 아니 남자가 예. 그래 아니 그렇게 예? 아 그래갖고 요 그 이 예. 동네 와가지고 그래 요 어른들하고 예. 어째 그렇게 친해졌어요? 아 그래도 뭐 인사하고 자주 이렇게 접하고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좋네요. 네. 보니까 와 보니까 동네가 너무 예뻐가지고 무조건 와야 되겠다 이 동네에. 그래서 정말 남편도 모르게 먼저 계약부터 하고. 아 원래 사시던 데는 어딘데요? 저 안동 시내에서 살았어요. 안동 시내에서? 예, 아파트에. 예. 예. 안동 시내에서 무슨 일 하셨는데요? 저는 저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교사로 예. 근무하다가 명퇴했고요. 예. 남편은 또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명퇴했고. 그럼 그때 여기는 어떤 일로 여기를 오시게 됐어요? 여기에 저 아는 지인분께서 여기다 이제 집을 짓고 싶어서 미리 땅을 알아보던 차에 예. 여기 뭐 상추하고 배추한 거 이렇게 집 짓기 전이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다 못 먹는다고 저희들 보고 와서 좀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. 그럼 여기가 그 상추하고 그거 예, 예. 순간한 밭이에요. 예, 예, 상추하고 배추하고 뭐 옥수수 같은 거 심어져 예. 있던 밭이에요. 그래서 와 보니까 동네가 너무 예쁜 거예요. 맞아요, 그렇죠. 예. 저 한 보이소 지금 저기 눈에 지금 눈 앞에 예. 솔밭에다가 공원에다가 예. 예. 그럼 예. 그래가 여 이거를 팔았겠어요. 이 밭을. 땅이 좀 넓어서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길래 예. 그러면 팔 거면 저희한테 이제 연락. 영순위로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몇 평인데요? 지금 요 땅은 한 130평 정도 130평? 예. 근데 중요한 게 예. 이곳은 집성촌이잖아요. 예. 많은 사람들이 집성촌에 들어가면은 예. 이렇다 저렇다 오만 살리고 오만 이야기가 막 떠돌아다니잖아요. 예. 실제로 와서 3년 동안 살아보니까 예. 정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트러블이 0도 없고요. 영도 없었고 또 주위 분들이 더러 뭔가를 도와드리려고 도와주시려고 하지 뭐 너희들 왜 이렇게 왔니 뭐 왜 이렇게 하니 하는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오면서부터 이제 저희 남편이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남편은 거의 다 인사 잘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그러면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어른들 한번 다 이래 다니시면서 인사를 했네요. 지나가면서 이제 지나가면, 예. 인사하고 예. 요새로 이사 왔다고 인사하고 그랬습니다. 그럼 농사는 안 지으시고요? 예, 농사는 안 지고 농사 지은 적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예. 이사만 왔습니다. 잘 모르는데요. 예. 여기 우리 여기가 사실은 저기가 텃밭이었거든요. 저 앞쪽 화단이. 예. 근데 이제 거기에 처음에는 뭐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뭐 온갖 이제 그런 걸 심었어요. 예. 심었는데도 동네 분들이 하도 주셔가지고 텃밭이 필요 없어가지고 꽃밭으로 바꿔 꽃밭으로 바꿔버렸어요. 아, 예. 어쨌거나 그러면요. 예. 우리 아이 씨가 그래도 어쨌거나 아줌마 하자카는 대로 다 해주신 분이잖아요. 예, 맞아요. 그 손잡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요. 이제는 예. 얼굴 보고요. 제가 뭘 하자고 할 때마다 반대 안 하고 이제 뭐 여기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평생 사랑합니다. 고마워요. 우리 아이씨도 네. 그 어색하지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요. 사랑해. 좀 마지막으로 또 동네분들한테 네. 예,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하지. 네. 네. 이 동네에 처음에는 왔을 때 낯설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동네 분들 한 분 한 분 다 도와주시려고 하고 실제로 도와주시고 좋은 말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동네가 좋아졌고 처음부터도 좋아졌지만 점점 더 좋아졌고 이 동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. 동네 분들 감사합니다. 오래오래 잘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아저씨도 네. 감사합니다로 끝내지 말고요. 이야기해요. 처음에 저도 이 집성촌이라고 좀 우려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
막상 여기 이사 와서 살아보니까 고향 같은 느낌 들고 또 이래 소외감 느끼고 그런 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참 너무 고맙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멋진 자연에 어울리는 집, 이 마을에 어울리는 사람, 그런 생각을 하며 살다 보니 저절로 삶이 아름다워졌습니다.